안녕하세요. 사회와 함께하는 스크래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우리 고장의 그림 지도를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지도는 그림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림 기호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고장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호를 사용하면 지도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장의 모습을 그림 지도로 나타내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방위를 정하고 방위표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길 등 기준이 되는 곳을 먼저 그립니다. 세 번째, 작은 길을 그리고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건물을 그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기호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작은 건물 등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장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 고장의 그림 지도를 스크래치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